다시 뭐 하고 싶은 얘기 해야지. 그래도 내가? 형? 나? 젊었네. 어, 여러분 오만간 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거 어디 가요? 끝난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맞았어.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벌써. 일주일 남았대. 진짜 빨리. 진짜 다음에 또 올라오면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하셨나? 나오니? 저요? 아이 형들하고 누나들하면 당연히 해야죠. 예. 그동안은 당연히 해야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요. 고민을 했어. 우리는 1초도 고민을 안 했는데 이 형은 고민을 했어. 형들이 해서 누나가 하면 이라고 어. 쟀어. 아니 재지 않았어. 재지 않았어. 당연히 해요. 궁금해. 전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저희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이번에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다음에 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공연 남은 일주일 잘 마무리하고 계속 이 오만간 편견 이 작품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일까지 화이팅. 누나도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너무 좋고 너무 아쉽고 그래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영혼 없지 않아요? 아니 빛에 있을 때도 아마 일주일밖에 일주일 나왔을 때 진짜 몸이 다 이거 뭐 여기 끝났는데? 네, 아.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을 때죠. <현은지. 웃음> 왜 아까 이거 보니까 재연하실 거예요? 했더니 약간 한 2초 정도 침묵이 있던데 왜 망설이셨어요? 왜 망설이셨어요? 아니 아까 영상은 네. 일주일 남았을 때잖아요. 네네. 지치고 지쳐있을 때란 말이죠. 아 그래서 망설였어요? 아 그리고 많은 이렇게 같이 고생을 했는데 네. 형들하고 누나들이 안 하면은 네. 내가 할 이유가 없죠. 같이 이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망설였네. 아니 망설이는 이유가 아니라 망설이는 거야. 같이 죽자. 아니 나 혼자 또 못 죽겠다. 이런 분위기야? 같이 알았어. 죽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같이 고생을 했으니까 아주 막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하더라고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그렇게 했었던 거지. 네. 근데 이번에는 다시 하시겠어요? 라고 얘기 들었을 때 분하더라고요. 왜요? 그러지 않았어요? 분하다고? 작년에 연습한 게 있으니까 아~ 이번엔 조금 더 여유롭게 잘해보고 싶다는 다짐을 들었었던 거죠. 아쉬웠던 게 계속 떠오르니까 분하다고 보니까 굉장히 왜 계속 전화하는데? 아 그래서 이거가 계속 맞아요. 아니, 맞아요. 우리 다 그래서 다시 죽으러 왔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시 우리 한번 그럼요. 근데 또 다시 오만 같은 게 들어왔죠. 네. 멋있게 자! 근데 다시 해도 힘든 건 힘든 것 같아. 다시 해도 굉장히 길고 네, 입이 마를 새가 없어. 또 공전하고 뭐 대사 같은 거는 그래도 한 번은 해봤으니까 조금 수월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만만치 않은 작품이구나를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공연이 맞아. 근데 또 지금 새로 오신 분들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빨리 배우고 우리가 진짜 약간 멍청이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 기억력 문제가 있었구나 다 같이 여유가 있어. 집단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빨리 외우고 있는 거. 우리가 그때 좀 멍멍했던 걸로. 형님은 어떠셨어요? 뭐? 다시 이거 재공연 한다고 소식 들었을 때 나? 네. 나는 너무 하고 싶은 마음과 네.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마음이 두 가지가 공존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동아 씨도 역시 잠시 멈추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마음이 더 크긴 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하는 배우들이 이제 아무가 안 돌아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싶더라고요. 돌아온다기보다 약간 한다고 해? 해? 약간 그런 눈치에서 봤는데 한다고 해? 아씨 어떡하지? 다른 일이지? 약간 저기 전화 받았을 때 동양 헌데요? 비엔나 소세지처럼 우리는 줄줄이 어떤 하나의 개체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화회가 생겼잖아요. 맞아요. 다 같이 하니까 좋네요. 좋더라고요. 다시 봐도 재밌고 멋있게 출연할 때는
한 처음에 책 보고 막 영문 번역도 하고 그 시간이 엄청 길었잖아요. 그래서 책은 막 몇 권을 갖고 왔지? 아, 7권? 소설책? 출판사별로? 출판사별로. 출판사별로 7권 갖고 와서 영문까지? 근데 또 그렇게 다 해석이 다 다른지도 난 처음 알았고 똑같은 작품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입에 최대한 맞게 맞아요 맞아요 고 힘든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달라진 점 있을까요? 달라진 점이요? 일단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왔다는 거 굉장히 우리가 했던 거랑 또 이렇게 연습할 때 보면 또 새로운 캐릭터들이 맞아요. 나오는 게 연출님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린 어쨌든 몇 명 안에서 다 봤던 캐릭터들에서 아 저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더 독특한 캐릭터들을 막 연습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보는 재미가. 감히 그걸 더 할 엄두는 나지 않지만 나 내 거 했던 거 잘해야겠다 생각했지만 보니까 되게 신선했어요. 그 누나 좀 더 뭔가 좀 집중해서 뭔가 더 바꾸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굳이 굳이는 아니고 했던 거를 잘 다시 소화해내는 것만으로도 다시 해보니까 참 쉽지는 않고 일단 그것들을 좀 잘 소화 다시 이제 다 챙겨서 이렇게 소화한 다음에 여력이 되면 조금 아쉬웠던 캐릭터들을 조금 더 다르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 정도? 네, 어떤 대단히 다른 걸 한다는 건 또 욕심이라는 걸 다시 연습하면서 또 깨달았고. 데니 장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데니 장교님은 저는 좋아요. 되게 못하고 데니 장교님 왜요? 저 되게 좋은데? 저도 너무 좋아요. 저 군기가 아주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데니 장교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얼굴까지는 쉽게 바꿀 수가 없어. 그 액팅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 성대와 몸짓이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데니 장교님이 근데 데니 장교님이 그 대사가 한마디밖에 없다는 거를 몰랐어요. 이번에 뭘 하다가 보니까 데니 장교님이 그 대사가 한마디밖에 없구나. 그런 데서 임팩트가 센 게 있죠. 이번에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철로 데니 장교 뭐 이런 캐릭터가 좀 센 거. 맞아. 문서 씨. 네. 어떻게 더 이번에 아주 작년에는 아주 귀여움을 아주 했는데 올해는 아주 멋있음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 계획 있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어떻게 더 멋있어질 겁니까? 손톱 좀 그만 대고. 자, 낯가리지 마시고요. 멋있을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더 멋있어질 거예요? 재미나요? 다. 멋있게. 네. 멋있게. 네. 그렇죠. 멋있게. 맞아요. 다시보다 더 멋있게. 네. 잘 씻었습니다. 가위바위보? 잠깐 진 사람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이 빨리 나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누나 마무리하는... 가위바위보! 오예! 나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잘해? 뭐야? 누나가 마무리 멘트가 다 해야 돼. 내가? 당연하지 마. 다시 어망가 편견 하게 돼서 다시 해보니까 너무 신나고 참 인간이 놀라운 게 그 많은 대사들이 어찌나 혹독히 외우고 연습을 했던지 정말 몇 마디 하니까 정말 아주 실타래처럼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 이걸 다시 혹독하게 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대사랑 이런 동선들이 많이 익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난번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무대 위에서 조금 더 완급 조절하면서 잘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또 배우분들 지금 너무 맹 연습 중이에요.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멋있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될 또 그런 공연들이 되게 기대가 되고 그걸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사실 극장도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안전하게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시간이 온다면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저희 새로운 멤버들과 같이 정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연습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힘이 될 수 있게 멤버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게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지금 시기가 좀 안 좋죠. 다들 개인 방역 관리 잘 하시고요. 이제 지금 찍고 있는 건 19일이에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 연습 열심히 해서 관객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약속한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연 재미나게 만들겠습니다. 꼭 극장에서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네요. 좋은 배우들과 좋은 작품으로 열심히 안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국이 너무 안 좋아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데 모두 안전을 잘 챙기면서 저희도 준비 잘하고 또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순간이 곧 왔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극장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멤버들과 또 함께하는 멤버들과 열심히 잘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오! 아, 하지마! 이영은씨! 오! 오만갑변경 OH 부탁드려요. 하지마! 오! 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만! 만나를 끼기 위해서 과! 과연 우리가 편! 편안하게 연습하고 있을 것인가? 편! 견딜 수 없이 재밌을 겁니다. 재밌네! 됐어 됐어! 다음 누나 오만과 편견 오엔씨. 안녕하세요. 오! 빠르게 얘기해. 오! 너 했어 너 했어. 뭐야. 오! 오셨습니까? 오 저한테 실례했어요. 만! 만나고 싶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참 궁금하시죠? 편!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견! 견뎌가며 열심히 안전히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준비했네. 아니야. 준비했네. 좋았어요. 통과. 통과. 그래 고맙다.